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공약 바로 박쥐 잡기.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 덕에 제가 산 오지에 왔습니다. 거의 왕복으로 하자면 거의 10시간 정도 걸린 거리인데 제가 슝하고 왔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동굴을 많이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찾은 곳은 바로 이 수로입니다. 이 수로에 들어가면 아마 박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. 제보를 받고 달려왔습니다. 어쨌거나 잡아서 가는 게 아닌 우리 여러분들한테 잡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5,000개 됐을 시 또 다른 공약 걸도록 하겠습니다. 저 박쥐 아니야? 이거 박쥐 아니야? 이거 화살표 가리킨 거. 이거 박쥐 아니야 이거? 오 뭐야 진짜 박쥐 같아. 자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뭐야 뭐야. 와 곱창이 짱 많아. 제 목소리가 울려요. 오, 자 여러분들, 와, 진짜 박쥐가 있습니다. 와, 저기 보십니까? 와, 진짜 박쥐가 있어요. 야, 이거 잡기가 좀 그런데 무서운데? 자, 여기 한 마리가 있고 있습니다. 지금 대략 5분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죠? 와, 꽤 큽니다.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깨우지는 않을게요. 자 여러분들 이거 살짝 건드린 걸로 잡았다 하시면 안 되나요? 어우 예, 잠깐 만났어 제가 잠깐만 다른 데 들어가 보자. 와 우선은 대충 봤을 때는 딱 봐도 관박쥐 같아요. 관박쥐. 만약에 천연기념물인 이 붉은 박쥐, 황금 박쥐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.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.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가 출입제한 구역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근데 진짜 영화에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? 영화 이 요거 보세요. 소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? 영화에서 물 밟는 소리. 자 우선 두 마리는 더 보았는데 여기가 수로가 굉장히 길어요. 많이는 안 들어가고 한 3분 5분 정도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자 여러분들 육상 플라나리아 찾았습니다. 아 이 친구도 여기서 보게 되네요. 자 여러분들 지금 5분 이상 걸은 것 같은데 또 나오진 않아요. 그 두 마리 아까 본 거를 한 마리만 깨워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 들어가자. 뭔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. 투조사. 네. 너 만약 여기서 진짜 피해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? 도망갈 거야? 런할 거야? 같이 싸울 거야? 아 저는 뭐 일단 최대한 박스로 해야죠. 이 녀석이. 오오오 박쥐 날아간다. 오오오 날아갔어. 자 여러분들 박쥐가 하도 날아가서 자 안쪽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한 마리만 잠시 데리고 나왔는데요. 자 친구가 어디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진짜 잠시만 보게 된 거고 이 친구를 보자면 우선 날개가 굉장히 커요. 몸통에 비해서 제 엄지손가락 보면 아시겠죠?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박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일 것 같습니다. 붉은 박쥐인 황금 박쥐 그 다음에 토끼기 박쥐 이 두 종류는 천연기념물이랑 보호종이기 때문에 그 종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뭐 보호종은 아닌데
굉장히 보들보들한 이제 등털, 약간 슈가글라이더나 햄스터 같은 약간 진짜 딱 그런 쪽이고, 나귀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봉투 만지는 느낌이에요. 어쨌든 이 친구를 만나봐서 어쨌든 영광이었고, 이 친구는 이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초음파를 쏴서 이제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이제 먹이를 사냥한다 하죠? 그렇죠. 오케이. 이 친구는 이제 바로 풀어줄게요.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귀여워요.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미안하다. 자, 달려보내지는 않고 그냥 땅에 두도록 할게요. 친구가 아마 바로 날아갈 것 같은데? 그렇죠. 아무래도 제 집으로 오, 바로 날아간다. 바로 날아갔어. 여기 저기로 들어갔니? 네, 저쪽으로.